자, 여러분 또 76페이지를 살펴보죠. 가로 3번 기득권 보호 이렇게 돼 있죠. 시행 중인 사업이나 공사 등에 대한 특례 해소. 1번 도시 군 관리계 결정 당시 그때 도시 군 관리계 결정 그다 미줄 거 봐요. 자, 76페이지에 가로 3번 기득권 보호. 여기에다가 이렇게 도시 군가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 도시 군가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6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아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화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개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 지역에 결정 났다. 결정 당시 이렇게 돼 있죠. 결정 당시 이미 여기에서 사업의 공사에 착수한 자, 그것도 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받을 거 받아가지고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 이렇게 착수한 자. 착수한 자는 기득권을 뽑아서 그 도시 군관리계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무슨 말이냐? 이 토지가 원래 바로 용도 지역의 일종인 이 땅이 바로 제 2종 일반 주거지였던 토지였습니다. 이 지역의 땅이 제 2종 일반 주거지였어요. 용도지. 여기에 A라는 사람 땅도 있고 B라는 사람도 땅이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접하고 있었다. 그래, 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주택 같은 것 5층 이상도 지을 수 있어요. 5층 이상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또 건폐율은 제2종 일반 주거지 경우 건폐율은 최대한도 얼마까지 허용하느냐? 60% 이하. 용률은 최대한도 얼마까지 허용하느냐? 바로 이 용적률의 경우는 250분까지 허용해요. 이렇게 최대한도. 그래서 A하고 B가 이런 법에서 허용하는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겠다라고 이 땅에다가 A도 7층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층. B도 역시 7층짜리 짜장, 짜장 이렇게 건축을 해보겠다라고 건축법 따라 둘다다 허가청에서 허가 받아왔어요. 허가 받아왔습니다. 허가 받아왔는데 이것은 A가 건축장이 준비돼가지고 바로 공사에 착수했어요. 건축공사 착수했는데 지금 2층 공사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B는 허가만 받아왔을 뿐이지 아직 건축점이 준비 안 돼서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 지역의 용도적이요. 이 용도적이 갑작스럽게 변경이 됩니다.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이렇게 도시군가로 변경해가지고 결정하셨는데 이 땅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것만 이걸 바로 제1종 바로 일반 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용도 이렇게 변경됐다. 이러한 도시군가를 결정 고시됐다라고 한다면 자, 이 경우 제1종 일반 주로 도시군관리계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서 용도를 바꿔버렸다. 제1종 일반 주거적인요, 법적으로 4층에밖에 못 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건폐율은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교원표를 취한다고 60% 그대로 맞아요. 용적률은 바로 200%까지만 허용됩니다. 이걸 적용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미 허가 받아서 공사에 착수한 자인 A. A는 아까 이런 용도로 바로 7층짜리 건축했던 허가 받아 공사에 들어갔는데 용도 이렇게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서 고시됐다 해서 이거 안 된다. 너 이걸로 바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들어갔으니까 이 친구는 기득권을 보호해주겠다. 그래, 너는 그냥 그대로 용도적 변경이 있게 되었다. 즉, 도시 군관리계 변경 당시 변경 결정한 것이 이렇게 공사에 착수했다면 기득권, 종전의 것을 그대로 보호받아서 너는 그대로 7층짜리 그렇게 건축공사를 지내서 끝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허가만 받았지 착수하지 않는 이 친구는요, 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진행할 수 없고 용도지 변경 고시됐기 때문에 이걸로 마쳐야 돼요. 다시 허가받아서 건축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때 A라는 자는 이와 같이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공사에 허가 등을 받아서 착수한 자로서 기득권을 뽑았잖아요. 그때 이 건을 계속 공사할 때 가서 신고를 한다든가 또 허가 받았냐? 다시 또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A는 허가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 공사 이렇게 계속 합니다라고 신고하느냐? 신고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하면 돼요. 아시겠죠? 허가도 또 받는 거 아니다. 신고도 할 필요 없어. 어떤 자? 허가 등을 받아서 적법하게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 이 자들은 기득권을 뽑아서 계속 진행하면 돼요. 그런데 이 B는 허가 받았지만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 군관이 이렇게 변경 결정 됨으로 말미암아 확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다시 B는 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맞는 그런 조건에 맞게 허가를 다시 진행해서 허가 받아야 진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기득권을 보호받는 자는 이 친구다.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만 기득권을 보호한다. 그것도 합법적인 허가를 받아서 공사에 착수한 자만 기득권을 보호한다. 이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것도 계속 공사할 때 또 허가 받는 거 아니다. 뭐 신고하는 거 아니다. 그냥 계속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2번 봅시다. 위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도시군가로 결정하게 되는 내용 중 용용용 기사제가 있는데 이 중에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보호구역, 도시장공구역이 있었죠. 이 건 중 이거요. 바로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장보호구역. 자, 원래 이 땅이 제2종 일반 주거지가 있고요. 그래서 A하고 B가 아까 허가를 받아서 7층짜리 주택을 지겠다고 허가를 받아서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고 B는 착수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이 땅, 바로 이걸로 결정난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시가와를 억제하기 위해서 물릴산 시가와를 억제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느닷없이 오늘부로 이 위에다가 용도구역인 개발장을 턱 도시군가로 결정하셔버렸다. 그러면 저 땅은 제2종 일반 주거지이면서 시가와 조정을 묶이는 거죠. 이 시가와 조정 아주 규제가 센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 제2종 일반 주거지인 토지에 가지고 있는 A하고 B가 거기다 7층짜리 주택을 지겠다고 허가를 받아왔고 그중에 A는 2층 공사가 착수한 자였다. B는 착수하지 않고 그냥 허가만 받아온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시가와 조정으로 딱 결정 고시되어버렸다. 그러면 이 경우는 특례가 적용돼서 A 아까 7층 공사 진행하려면요. 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시가와 조정으로 딱 묶이잖아요. 그러면 주택의 신축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야, 시가와 조정으로 이제 묶였으니까 너 신축 공사하고 있는 A 너도 중단해라. 이거 안 돼요. 이건 아니고 이 시가와 조정으로 오늘 도시공사로 딱 결정하셨다면 오늘 이후에는 주택의 신축은 금지돼 법적으로. 그러나 이미 이 시가와 조정으로 결정을 할 당시 이전에 이 땅이 2종 일반 주거지인 토지였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A가 7층짜리 주택을 신체로 허가를 받아서 공사에 착수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 자는 기득권을 보호받아서 계속 그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계속 공사를 하는데 또 허가 받았냐? No. 허가 받는 게 아니고 신고만 하면 돼요. 어떤 경우에 신고한다고요? 바로 이미 허가를 받아서 공사에 착수한 자만.
그것도 무슨 거로 묻겠을 때요? 시가와 정을 묻겠을 때. 그때는 허가를 또 받아야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만 하면 된다? 신고. 언제까지? 오늘 딱 시가와 조정기다라고 딱 결정을 하셨다면 그날부터 3개월 이내, 3월 이내, 3개월 이내, 3월 이내 같은 말. 3개월 이내에 이런 공사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한테 신고를 해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차이가 있죠? 수산양 보호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 일대가 바닷가가 있어가지고 이 바닷가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산양 보호구다라고 딱 묶이게 되었다. 그러면 이 친구들도 역시 계속 A는 할수 있어요. 근데 아까 B는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꽝이 돼, 꽝. B는 안 되고 공사에 착수한 자만 계속할 수 있는데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기득권 보호기준이 다릅니다. 이걸 잘 이해해 두십시오. 자, 2번의 기열 보면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장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의 공사에 착수한 자로서 그것도 허가 등을 받아서 착수한 자야 돼요. 그런 자는 당해 사업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수산장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군관리계 결정 후부터 3월 이내에 그다 체크. 그 사업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강 특특시장소에게 뭐하고 신고하고 그다 체크.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 체크. 니은 티것은 안 받아요. 시험공부스. 그래서 기억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해 두십시오.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이고 그 장소가 갑작스럽게 시가와 조정기라든가 수산장 보로 탁 도시군가로 결정고시 됐다면 착수한 자만 기득권을 보호받아서 무슨 조치는 해야 계속할 수 있다? 신고 조치. 몇월 이내? 3월 이내. 허가 또 받는 거 아니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 신고 조치도 없이 그냥 하냐? 안 된다. 신고 조치는 해야 된다. 꼭 받으십시오. 자, 그게 바로 기득권 보호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8페로 가셔가지고 제5장을 보겠습니다. 제5장. 이제 우리는 이 도시군가로 입안해서 결정하는 내용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보는 거죠. 78페이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나와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점 계량이 나오고요. 다음에.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할 테니까 여러분 또 그런 것만 보세요. 자, 79페이지는 볼거 없어요. 시험공부로서 넘어가시고 80페이지. 80페이지 보면 국토 사용도 구분과 관리무가 나와 있죠. 자, 가로가 아니라 국토 사용도 구분해 가지고 국토는 토지 유용 실태 특성과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그리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서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용도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약조로 도간농자, 도간농자 동그라미 쳐요. 네 개로 국토가 구분 지정되어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도간농자. 도관농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도시죠, 관리죠, 동냄죠, 재능 보존죠. 이때 도시역 앞에다 개발 이렇게 쓰고, 농림지역 앞에다 보전 쓰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앞에다 보전 이렇게 써요. 관리지역은 보전 쓰고 플러스 개발, 제한 개발. 그래 이렇게. 그래서 도시역은 주 목적이 개발 용도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은 보존 용도다. 주 목적이. 관리적은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데 보전도 하도록 완충지대로서 지정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기본서 80페이지 보시면은 용도 지역 나오죠. 용도 지역으로서 이렇게 국토가 있다. 남쪽에 있는 전국인 토지가 있다. 이게 국토라죠? 전국인 토지. 이 국토를 이용한다. 그럴 때는 크게 양축 나눠서 이용한다. 개발, 보전.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토를 다시 편의합니다. 이렇게 이제 국토다. 개발 용도로 이용을 허용하겠다. 도시죠. 보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해라. 바로 농림죠. 자연환경 보전죠. 그 다음에 완충지대로 토지를 용토로 하자. 보전하되 개발도, 보전하되 개발도 제한적으로 허용하자 해서 관리적 입증되죠. 관리죠. 그래서 전 국토는 하나, 둘, 셋, 네 개. 크게 사용도로 구분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게 바로 지정할 때 무결지로 한다, 계획지로 한다, 계획지로. 무슨 계획으로? 도시 공약으로 위반 결정해서 한다고 그랬죠? 또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 자, 그래 이때 도시역은 주로 어느 지역에다 지정하느냐 크게 나와 있죠. 이 국토 중에서도 현재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다. 밀집이 예상된다. 그러면 장래. 그래 사람이 몽땅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죠. 산업이란 것은 상업과 공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인구가 밀집돼 있고 산업인 상업 공업이 밀집돼 있는 지역,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다 지정합니다. 그런 지역이 도시역으로 지정되죠. 지정해서 그 지역을 보다 바로 개발도 허용하고요. 개발 후또 정비도 하고요. 안전사고 발생하자도 관리도 하고요. 때로는 일면 다 개발하면 삭막하니까 보존도 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죠. 이런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도시역이죠. 그래서 도시역은 자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주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택이 들어갈 땅으로서 지정된 것이 주거지역이다. 그리고 상업용으로 공유로 개발해서 써라라는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고요. 공업 농지로 써라, 공장용으로 그런 지역이 공업적으로 지정되죠. 다 개발하면 상만하니까 보전 목적으로 땅을 확보하자 해서 녹지역이 지정되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도시에 속하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이 있고요. 이쪽은 도시가 아니죠. 이쪽은 비도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래 그 내용을 오른쪽에서 볼수 있죠. 81페이지에서 심화 보면 도시는 다음에 어느 하나로 구분시한다. 도시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이다. 이 정도 딱 받으셔요. 그것 딱 받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왼쪽에 다시 가서 보면 이전 국토는 이렇게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전적이지요. 이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보전성이 세고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개발이 용해.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개발이 쉬우니까 땅값이 비싸게 형성되고요. 이쪽으로는 개발이 쉽지 않으니까 땅값은 좀 헐값으로 형성이 되죠. 자, 이걸 좀 이해하시고 그다음 80페이지 보시면은 80페이지 2번 이 관리적은요. 바로 도시역에 갖다 줄 거예요. 도시역에다. 이 관리적은 도시역에 인구가 넘쳐나잖아요.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넘쳐나면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도시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이 있다. 도시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 그러면 도시역 근교에 있는 땅이겠죠. 또이 농림지역의 근처에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처에 이 관리가 있는데 이 자연환경 보호전이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적이 관리로 지정되죠. 그래서 이 관리적은 바로 다시 세 가지로 세분됩니다. 이 자연환경 보호전적 근처에 있는 관리적은 보호전 관리적이다. 농림적은 농산물과 임산물이 생산되니까 그걸 생산을 써가지고요. 생산 관리적이다.
도시로 곧 편입이 예상되는 그런 도시에 근교 있는 관리역은 계획관리기다. 이렇게 관리지역은 세 가지로 세분하죠.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러면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 중 어느 지역이 개발이 용이해서 땅값이 비쌀까? 계획관리지역이죠. 곧 도시로 편입 예상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보전, 생산, 여기에서도 보전이 약간 땅값이 싸게 형성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농림지역 보죠. 농림지역 보전에 82페이지 보면 관리지역에 대해서 또 설명해 놨죠. 83페이지 보면은 그 관리지역은 세 가지가 있다.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 그거 받으셔야 돼. 83페이지. 보전 관리지역은 쭉 가다가 자연환경 보전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이다 지정하고,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로 편입이 예상된 지역으로서 마지막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지정한다. 이렇게 봐두시고,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80페이지 보시면 3번 농림지역 있잖아요. 이 농림지역은 바로 도시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도시역에 따라 속해서 이렇게 한다. 이게 틀리는 거죠. 도시역에 속하지 않아요. 이런 용도지역은요, 서로 중복해서 정할 수 없어요. 서로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미 했죠. 용도적은 서로 중복하여 지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도시역이다라고 정했다면 이 위에다가 관리적을 중첩해서 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농림적을 중첩해서 정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다 농림적이다라고 정했다면 이 위에다가 자연환경 보전적이다라고 중첩 정할 수 없고요. 여기 보전 관리적이다라고 정해놨다면 이 땅에다 자연환경 보호전적이다라고 중첩 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해 두시고, 농림지역이란 도시역에 속하지 않냐는 바로 농업진흥지역하고 보전산지에 따라 정합니다. 그래서 이 농지하고 임지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보일 수 있죠. 농림지역은요, 말 그대로 보전하고 이런 농지하고 산을 임지라 하죠. 임지. 그래, 과거는 임지라고 그랬는데 용어를 좀 지금 바꿔서 산지라고 바꿉니다. 바꿨습니다. 용어를. 그래, 이 산지도 산지 관리법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산이 있다. 산 중에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산이 있다. 그러면 이 산은 보존해야 되겠죠. 산 소유자가 개발 못해 막아야 되겠죠. 그때는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다라고 지정고시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산 소유자라도 함부로 개발 못해요. 보전산지다라고 지정고시된 나머지 산지를 뭐라고 하냐? 준 보전산지라 한대요. 이 준 보전산지는 개발이 쉬워요. 법적으로. 근데 이건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 목적을 가지고 산지를 산다 하면 준 보전산지 사야 되지요. 보전산지 하면 꽝이 꽝. 그래서 이 농림지역 할 때 림지는 산인데 산지 중에서도 농림지역은 보전을 하게 되는 보전산지에 따라 지정하고요. 이 농지를 적용 대상으로 삼는 농지법이 있거든요. 농지도요, 정부에서 돈 들여서 경지 정리사업 해가지고 바둑판처럼 만들어 놓은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쁜 농지들 있잖아요. 이렇게 농로, 수로 다 넣어 놓은 예쁜 농지가 있죠. 바둑판처럼 생긴 농지. 이렇게. 그래, 이 농지를 보존하고 넓게 잡고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다라고 지정해서 묶어놓습니다. 그래, 농업진흥지역 안에 편입된 농지는 보존하자는 거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밖에 있는 농지는 개발이 쉬운 땅이에요. 그래, 농림지역은 이렇게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산지갑상 보존산지에 따라 지정합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하고 보전산지가 주류이죠. 그건 보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농업과 임업을 진흥시키고 농림을, 그래, 산림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은 것이 농림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요, 말 그대로 자연환경 그대로를 보전해버리자 이거죠. 우리 손때가 묻지 않는 지역을 그대로 보전하자 해서 가장 보전 센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래,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7가지 목적을 가지고 정하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 수자원을 보전하자,
해안을 보존하자, 생태계를 보존하자, 문화재를 보존하자, 그 다음에 상순을 보존하자, 그 다음에 수산장 보호 육성하자, 이렇게 일곱 가지 목적 가지고 지정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연환경 보존적 지정 목적도 꼼꼼하게 일곱 가지로 쪼개서 좀 읽어두세요. 자수해, 생, 그 다음에 문, 수, 상 줄게 해서 용어를 머리 짰다 가지고 일단 새겨두시고 세부적인 것은 연상을 해야 돼요. 자연환경 보존 지정 목적 하면 자수해, 간첩 이름이 생문서예요, 생문서. 상주겠다. 근데 성줄 건 없죠.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수자원은 댐입니다. 댐. 팔당댐 뭐 이런 거 있죠. 댐. 그리고 수산자원. 이것은 바다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이죠. 수산자원은 보호하고 육성한다 이렇게 하죠. 수자원은 보전한다 이렇게 하죠. 댐.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 자연환경은 우리 산들을 말해요. 산들. 그리고 수자원은 아까 말씀 댐. 해안, 해안가, 오염되면 안 되죠. 수산물 못 먹죠. 그 다음에 생태계. 이 늪지대 있죠. 늪지대는 생태계의 보고예요. 그래서 늪지대는 보존하기 위해서 생태계 보존, 묶어놨어요. 자연환경 보존으로. 불국사라든가 이런 거 다 불교 문화재잖아요. 문화재 보존차, 그 주변은 다 자연환경 보존 묶여놨기 때문에 함부로 개발 못하죠. 수산장 보육성, 상수원 보존. 그래서 일곱 가지 목적 가지고 지은 게 뭐냐 하면 자연환경 보전이다 이렇게 보시고, 용도별 관리문은 참고로 읽어보시고, 81페이지에 용도적 의의는 이미 했죠.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으로 결정한다,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 구분 조금 전에 했죠. 네 가지 도관농자가 있다라고 했고요. 도시역 살펴봤고 넘어가서 보면 82페이지 이 주거적 밑줄, 2번 상업적 밑줄, 3번 공업적 밑줄, 4번 녹적 밑줄 네 개를 묶어버려요. 그래 네 개는 다 무슨 지역에 속하고 있는 땅에다 세 번 지정한 겁니까? 도시역에 있는 땅이죠. 다 이렇게. 그래 도시역은 네 가지로 크게 구분 지정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 도시역에 속하고 있는 용도적이 주거, 상업, 공업, 녹적이 있다 이렇게 알아십시오. 그래 도시역은 이렇게 인구와 산에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쓰임새를 조각조각 쪼개줍니다. 여기는 주거용지로, 여기는 상업용지로, 여기는 공업용으로 써라, 여기는 보존하기 위해서 녹지로 써라, 이렇게 딱딱 묶어버리죠. 이걸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딱딱 지정하고 변경해 주는데요. 이때 결정을 해서 지정할 때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 이런 용도적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가로 결정할 때 누가 하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가 시도사라든가 그 다음에 대도시장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네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아까 이걸 할 때는 그냥 한다, 절차가 있다? 절차가 있죠. 도시군가를 위반하고 결정해서 고시하죠. 고시하고 나서 효력 발생 들어가기 위해서 지역내면을 작성해서 고시하죠. 그러면 지역내면 고시한 날 그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각각 용도지역별로 토지용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됩니다. 건축물 건축시 제한받는다 그 말이죠. 그때 위반할 때는 기초사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한다. 결정할 때 결정권자들은 협의 심의를 줘서 결정 고시한다. 그랬죠? 아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2페이지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 82페이지, 83페이지는 꼭 봐두셔야 돼요. 아주 기본적이고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것들이 출제되면 점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점수를 주겠다 했는데 점수를 못 얻는다 그러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로 알아볼 것은 주거적은 무엇으로 다시 세분하냐. 이 주거적은 주택에 들어갈 땅들 아니겠습니까? 주택. 주택도요. 자, 이 주거적이 있는 땅이 이렇게 확장되었다. 주거적이 있다면 주거적이 여러 삼대로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요? 여러 삼 땅이 있겠죠. 여러 삼 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삼 땅이 있는데 이 주택도 어떻습니까? 이 땅 주인이 여기다 아파트 30층을 딱 12동 넣었다. 여기도 땅 주인이 아파트 12동을 25층을 넣었다. 그리고 여기 단독택을 내가 가서 살고 있다. 근데 여기 땅 주인이 막 포위해가지고 다 50층짜리 아파트 집을 날려버렸다. 그러면 일조권 문제 때문에 날마다 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내 땅을 위조로 해서 막아가지고 날려버렸냐 해서 여러분이 여기 단독택에 살고 있다면 가만 있겠습니까? 일조권 침해했는지 어떤 그늘자가 못 살겠다 날릴 거 아닙니까?
이런 분쟁이 발생하면 토지 이용할 때 행복하게 이용을 못하죠. 그래서 미리 공익신고 주체인 국토교통장, 시도사, 대도행위 계획을 위반해서 결정할 때, 야, 여기는 주로 단독대 용도로 써라. 이쪽 블록은. 여기는 단독대 용도로 쓰고, 여기는 공동대 용도로 쓰고, 공동대 중 여기는 4층이 아닌 연립하고 뭐 다세대를 져라. 여기는, 그, 아파트 단위로서 29층 이하만 져라. 여기는 짬뽕으로 집어 넣어둔다. 이렇게 미리 딱딱 쪼개져요. 그리고 이 상업적은 주로 우리가 이용하기 좀 벅찬 유용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위락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인데, 이런 상업적의 그런 시설하고 우리 주택가 바로 붙어버리면 또 분쟁 발생한다 말이죠. 그래서 완충지대로서 준주거지를 정해줘요. 준주거지. 그래서 이 주거지라는 것은 이렇게 토지용의 쓰임수를 크게 여섯 가지로 쪼개줍니다.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주거지역은 다시 여섯 가지 쪼개주죠.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뭐냐. 일단, 전용 주거지역 두 개, 일종, 이종. 일반 주거지역 세 개, 일종, 이종, 삼종. 준 주거지역 해서 총 여섯 가지로 쪼개주죠. 이렇게. 이 이름을 먼저 아셔야 돼요. 주거지역은 여섯 가지가 있다. 전용 일종, 이종. 일반 1, 2, 3종, 준 주거지역이 있다. 이때 짝식 먼저 하면 돼. 시험공부로서. 주택을 구조를 쥐어서 나누면 단독주택하고 공동 나눌 수 있거든요. 단독택은 그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되는 주택이에요. 법적으로. 공동택 하나의 주택인 건축물 안에 소유권이 두 개 이상 인정될 수 있는 건데, 이때 단독택만 주로 들어가도록 하자. 단독택 위로 집을 짓도록 하자. 그러면 1종 전용 주거지 되고, 2종은 공동택 중심으로 땅을 이용하도록 하자. 그때는 2종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로 이 주택도 층수를 기준해서 들어가도록 또 규제하고자 일반 주거지 나와요.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나누는데, 이 주택을 층수를 기준해서 나누면 저층 주택, 중층 주택, 고층 주택 나눌 수 있거든요. 이때 저층이라서 나들지에서 주로 4층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4층 이하를 주로 건축도록 하자. 그러면 제1종 일반 주거죠. 그 다음에 중층은 보통 5층 이상부터 29층을 말해요. 그런 중층주택 중심으로 주택을 지도록 하자. 그러면 2종이 되고, 그 다음에 3종은 중고층주택 중심으로 짬뽕을 넣도록 하자. 그럴 때 3종으로 지정합니다. 3종. 그래,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서 보았더니만 이쪽 블록은 단독대만 쭉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면 이 땅은 보통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이쪽 블록은 쭉 보니까 공동택인 다세대가 쫙 있어요. 그러면 보통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여기는 바로 연립택인 4층이 하면 쫙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보통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쫙 조성되어 있는데, 아파트 5층 이상부터 아파트라 하거든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아파트 5층이라든가 6층, 7층 이런 29층까지 쫙 있어요. 아파트. 그러면 제2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근데 이쪽도 다른 블럭에 가봤더니만 뭐 15층, 응? 그리고 뭐 20층, 30층, 50층 아파트 쫙 짬뽕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3종 일반 주거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짝짓해서 알아주셔야 되겠는데, 그 교재 봅시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무슨 주택 중심이냐? 단독. 이렇게 선을 해봐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이냐 공동이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공동하면 사람도 아니죠. 단독이잖아. 1종이니까. 단독. 2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일까 공동일까? 공동. 이걸 단독이라면 안 되잖아요. 짝짓기 잘해주시고.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양호한. 그래, 이 전용 주거지역은 주택가는 주택가인데 주로 조용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양호하니까. 그 다음에 제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있죠. 일반 주거지역은 아예 택지 개발해가지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목적을 가지고 지정한 땅들이에요. 그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 것이 일반 주거지역인데, 일반 주거지역도 1, 2, 3종 나누죠. 1, 2, 3에서 수가 올라가면 올라서 높아지죠. 그러니까 1은 저층, 2는 가운데 있으니까 중층, 3은 중고층, 이렇게 짝짓해서 암기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1종 저층, 2종 중층, 3종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 것이 일반 주거지역이다. 준 주거지역은 짬뽕지대예요. 주거기능을 유지하되 바로 상업 업무기능을 짬뽕으로 집어넣자. 주택도 상가도 업무소도 넣도록 하는 지역이 준주거지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업적 있죠. 상업적도 상가 건물이 유유상종해야 되죠. 그래서 이 네 가로 다시 쪼개줍니다. 세분한다고 그러는데, 중심,
일반 유통 근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명칭을 먼저 기억하세요. 중일육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걸 먼저 아시고, 그다음에 도심, 여기 도심과 부도심에다가 그 상업 업무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때 지은 것이 중심 상업죠. 그래, 중심, 도심, 부도심 할때 심심했다 또 한번 쳐요. 심심. 심심이 나왔으니까 상업 줄 것이고, 마지막에 지역. 그러면 상업적은 상업적인데 심심이 나왔으니까 중심이죠. 일반 상업적 가다가 일반적인 할때 일반 떠나미. 상업기능 할때 상업. 가다가 지역. 그러면 일반 상업적이 되고요. 유통상업적은 도시역 내 지역 간 유통기능을 증진 필요죠. 유통했다 떠나면 지역 떠나. 그러면 유통상업적. 근린상업적은 근린적에서 그따 줄 거예요. 근린적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필요적이 있다 지원한다. 그러면 근린이 나온 것은 근린상업적밖에 없으니까 이거 근린상업적이다 이렇게 잡아내고. 3번. 공업적은 공장을 지토라는 땅인데 공장도 유유상종하도록 해야 되겠죠. 10만 원 공장만 건축도로 규제하자 하면 전용 공업죠. 깨끗한 공장을 건축도로 하자 그러면 일반 공업죠. 공단에서 살고 있는 근로자들 가까운 데서 주택, 사원주택, 상가, 업무시설 용토로 하고 조그마한 공장도 지토로 하자 그러면 준공업죠.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공업적은 세 가지가 있다. 전용, 일반, 준공업적 이거 먼저 명칭을 기억하시고, 이때 전용 공업적은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한다. 그다음에 일반 공업적은 일반적인 그 공업 일반 공업적은 환경을 제한한 공업 배치 깨끗한 공장에 들어가도록 하는 반도체 공장. 그다음에 준 공업적은 짬뽕 지대다 가벼운 공장 경공업동도 들어가고 가벼운 공장도 건축하고 주택 상가 업무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녹지역이 세 가지가 있다. 보 생차 이것부터 먼저 암기하시고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유 녹지가 있는데 이 녹지역도요. 도시역 안에서도 변동하면 산이 있단 말이에요. 이산 그대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경관 보존하자 할때 보존 녹지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물을 우리 선조들은 버리지 않고 농경지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었던 땅을 일궜죠. 그래서 밑에는 농경지가 있어요. 이 농경지 어때요? 개발 함부로 못하게 유보시켜야 되겠죠. 개발을. 그때 이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하자. 그래서 지정 생산 녹지. 그다음에 주거적 개발 용도죠, 상업적 개발 용도죠, 공업적 개발 용도죠. 여기 개발 용도의 땅이 싹 개발돼가지고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으면 추가로 개발을 허용하자 해서 녹지에 있는 땅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 땅이 자연녹지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 자연녹지는 보존할 필요가 있는 녹지이긴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땅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 자연녹지 중요표.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은 무슨 녹지역으로 지정되는가? 자연녹지. 꼭 기억하시고. 이 녹지역 있잖아요. 이 녹지역 세 가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생자. 이 녹지역은 허용된 건축물 건축물 4층에밖에 못 짓어요. 5층 이상 안 됩니다. 이 권력도 보존, 생산, 계획까지인데 4층에밖에 못 짓어요, 법적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아파트가 있는데요.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 질수 없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 아파트를 질수 없는 지역은, 여기 봐보세요. 아파트를 질수 없는 지역은, 여기 관리적으로 다안 돼요. 녹지역도 다안 돼요. 농림도 더더욱 안 되죠. 자연을 보호지도 안 돼요.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데, 아파트는 여기에서만 건축할 수 있어요. 예, 준 주거적하고, 아니, 미안해. 준 공업적. 준 공업적하고, 준 공업적하고, 나머지 전용 일반 안 돼요. 상업적 중 유통상업적 안 되고 남은 돼요. 그리고 이 주거적 있었죠? 주거적 중 일종 부족 안 돼. 일종 전용, 일종 일반 안 되고 남은 다 됩니다. 아파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 주거적 6가지 중 어디는 안 된다? 일종 전용, 일종 일반 안 되고 남이 된다. 상업적 중 어디는 아파트 질수 없는가? 유통상업적은 아파트 질수 없어. 유통상업적 주로 창고 물류센터 지는 땅이거든. 그다음에 공업적 중 어디만 되느냐? 준공업적 남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그다음에 83페이지 그 가운데 2번. 이게 최근에 신설되었으니까 알아주세요. 시도사 대도시장은 해당 시도 대도시의 도시공획조례로 도시군가의 결정을 통해서 세분된 줄 거예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을 추가적으로 그따 체크해요. 추가적으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면 주거적은 6개, 상업적 4개, 공업적 3개, 녹적 3개로 아까 세분 지정됐죠? 근데 이세 분의 명칭에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도시 군객 조례로 시도사, 대도시장은 이름을 새롭게 신설해서 정할 수 있어요. 무슨 무슨 주거적이다, 무슨 무슨 상업적이다, 무슨 무슨 공업적이다, 무슨 무슨 녹적이다라고 추가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최근에 2년 이내에 우리 법에 들어왔으니까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 통과. 8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이니까 했고, 잠시 쉬었다가 용도적 지정. 84페이지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